할렐루야. 저는 드나미스 교회 민경용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드나미스 교회는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벤살렘 지역에 위치한 교회로서 지난 40년 동안 필라델피아 이민자들에게 오랜 친구와 같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고단한 이민 생활로 인해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힘든 보따리를 풀어놓고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저와 드나미스 교회가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저와 드나미스 성도들은 이곳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입니다.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에 떨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초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만한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혼란하고 흔들리는 이기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란할 때에 그 이기의 시대에 지친 영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이 이기의 시대에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그 편안과 안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위험한 것은 흔들린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정신을 잃고 방향을 놓치는 것이 위험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에서 보니까 낙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인생에 가장 많이 힘들고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헤쳐나가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체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있다가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아침에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한 낮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애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시편의 기자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짐작컨대 그의 목숨이 경각을 다툴 만큼 힘든 시절을 겪고 있고 또한 그를 시기하는 원수들, 대적들, 또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화살처럼 그 영혼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영혼을 괴롭고 또한 낭만케 하고 하는 것들을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시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낭만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의 이치가 흔들려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객지에서 소름받는 나그네의 상태가 되어서 힘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힘들고 괴로웠던 이유는 평생을 믿어왔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들이, 원수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시인은 낙망하고 또한 그 영혼이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한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다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짓밟히고 이런 공경 속에 빠질 수 있냐고 지금 원수들은 그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가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자기가 평생을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또한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평생을 의지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보다도 또한 버림받아 슬퍼하는 눈물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눈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깊은 영적인 침체와 공고의 상태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시인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에 몸부림을 치며 마침내 다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낙담 속에서 오히려 그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또한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오히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과 조건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현실은 시인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할 때 그 침체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한치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하고 동서남북이 막힌 것처럼 꽉 막힌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낙심하고 염려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들어진 우리의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불안과 초조와 그러한 것들은 주변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사실 낙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낙망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습관을 고치는 것들을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 중에 걱정하고 낙망하는 것들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심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낙심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훈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인 힘은 삶의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이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또한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평강은 편안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변하는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확실한 상황과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한 선하신 뜻에 맡기는 노력,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민의 삶의 현주소는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온 세월이 오늘 우리의 이민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깊은 한숨 쉬고서 또한 낭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든 염려와 낙심과 불안들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바가지에 담긴 물을 싹 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국부럭에 있던 국을 싹 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또한 근심과 걱정과 그 낭망을 오늘 싹 비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